What's up,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제가 또 좋아하는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 안 볼 수가 없겠죠. 베트남 래퍼 윈입니다. 윈. 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I don't know가 올라왔고, 피처링에 요 윈하고 자주 작업했던 이 여성 가수분이 있죠. 나오미, 이분도 참여를 했고, 처음 보는 래퍼들도 있습니다. 테일러 라이힐, 영 우프라는 래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윈은 뮤직비디오를 내놓을 때마다 뮤직비디오 아웃풋을 보면 좀 예술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좀 뭔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자신만의 어떤 확실한 세계관이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약간 예술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 이 뮤직비디오 다 들어보면 요즘 한국 힙합에서도 약간은 이런 예술적인 감각으로 예술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경향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역시나 한국 힙합의 느낌과도 그렇게 뭐 다르지 않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뭐 확실하게 해석은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이해한 바는 그래요. 올해 만났던 연인들 있죠. 약간 권태기가 왔고 남자가 그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더 이상은 뭔가 해줄 게 없고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뭔가 설레는 그런 감정도 없고 약간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가사로 해석을 해보다가 윈의 가사 중에 되게 강렬한 문장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는 마치 색깔이 없는 텔레비전 같아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었어요. 와, 그거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멋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절 진짜 인상 깊었어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조금의 스킵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패션 감각도 그렇고 뮤직비디오의 느낌도 그렇고 예술지향적인 느낌이 있어요. 참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진짜 좋단 말이야. 되게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은 진짜 깜짝 놀라는 퀄리티를 갖고 오는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윈이 참 그랬던 것 같아. 되게 그 멜로디 자체가 뭔가 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힙합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 들어야 될 힙합 음악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퍼포먼스나 랩하는 느낌이 진짜 그 락킹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락스타 같은 느낌도 많이 갖고 있어. 뭔가 이런 느낌이니까 연인과 헤어지고 타락한 락스타? 힙스터? 그런 느낌이야. 아, 음악 되게 좋다. 퀄리티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좋다. 뭔가 영상 연출 느낌이나 되게 예술적이야. 아티스틱한 비디오예요. 뭔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평범하지 않게 표현하니까 좋은 것 같아. 오, 이분이 순서대로라면 테일러 라이힐겠죠? 오, 목소리 되게 높은데? 오,
그녀가 없어가지고 막 절규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것도 독립영화 한 장면 같은 그런 작품 같아. 이분하고 인연이 되게 많은가 봐요. 항상 윈 음악 들어보면 피처링에 이 나옴이라는 분이 항상 있었어. 오, 뭔가 루즈한 느낌인데 이분 목소리가 깨끗하니까 되게 듣기에 시원한 느낌들이 있다. 아, 이분 목소리가 되게 청아하다. 나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뭔가 연인 간에 권태기가 왔는데 이 남자는 어쨌든 이 권태기를 극복하려고 여자친구와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여자친구는 끝내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질 않는 것 같아. 그치? 원래 상상대로라면은 다시 이렇게 화합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밀어내는 거죠. 와, 연기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뭐 연기를 잘 알지 못하지만 뮤직비디오에서 윈이 보여주는 느낌들이 막 되게 섬세한 감정 표현? 되게 꾸밈없는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윈 예전 뮤직비디오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와, 되게 연기력이 좋다, 그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윈의 패션 같은 것도 일반적인 뭐 래퍼들처럼 막 아웃핏을 입는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스트릿 브랜드보다는 디자이너 브랜드 약간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 느낌으로 아웃핏을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확실히 자기만의 곤조가 있고 태도가 있고 뭔가 확실하게 그 음악적인 세계관이 잘 투영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죠.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하니까. 근데 저는 좋아해요. 이런 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아티스트들도 좀 많이, 진짜 많이 나와야 돼. 한국에도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 흥행력까지 겸비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캐릭 같은 래퍼가 있어요. 빈지노라고. 오늘 그 빈지노라는 래퍼가 새로운 레이블에 이제 영입했다고 뉴스 기사가 많이 났어요. 빈지노는 일단은 랩 실력 자체가 일단 미친 랩 실력을 갖고 있는데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패션 브랜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미술 전공이기 때문에 뭔가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아티스트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서 이제 민지노라는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좀 이제 유니크하고 고급스럽게 보는 시선들이 많죠. 게다가 랩 실력까지도 진짜 한국 힙합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랩 실력을 가진 래퍼이기도 하고 뭔가 베트남 힙합 씬도 이런 윈 같은 뭔가 예술,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뭔가 전반적인 뭔가 종합예술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잘 봤습니다. 코어한 느낌이 있었지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